안녕하세요. 이스위. 안녕하세요. 템페스트입니다. 우리 멤버들 어디 갔어? 원트 위링. 안녕하세요. 엔템입니다. 와, 혼자서 하는 게 처음이라서 좀 긴장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. Who's there? 보은엑스터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보은엑스터 성호입니다. 아, 네. 디오한 비더원. 안녕하세요. 제로 베이스 원입니다. 데뷔한 지 100일 조금 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태민입니다. 제가 2008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사실 오늘 나오시는 분들은 그때쯤 태어나신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. 참 이게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러네요. 당시 비슷한 시기에 데뷔한 신인 아이돌들이랑 지금 데뷔하는 아이돌들의 다른 점이 있을까요? 제가 요즘 신인분들의 시스템이나 체계를 잘 몰라서 아마 크게 차이는 없지 않을까요? 저 때는 핸드폰 같은 거 없었고, 신인 때. 그리고 숙소에서 나가지 못했어요. 그리고 통금? 외출 금지 같은? 안 들킬 자신 있으세요? 사실 안 들키려면 안 들킬 수 있겠지만 저는 살짝 들키는 걸 감수하고 좀 짓궂게 장난도 좀 치고 좀 편하게 가보려고요. 제가 데뷔한 지 100일 조금 넘은 신인으로서 가짜 신인 아이돌 분들을 분을 찾아내겠습니다. 열심히 즐기겠습니다. 보고 계시죠, 선배님? 제가 찾을 겁니다. 내 눈으로 꼭 찾아야겠습니다. 긴장하세요. 팬분들께서 제 머리가 동글동글 깜장콩 같다 하셔서 동글이로 지었습니다. 데뷔를 좀 늦게 했기도 하고 신중한 편이라서 평소에 제가 실수를 좀 많이 해서 이렇게 닉네임을 정해봤습니다. 점점 더 성장하고 제일 높은 곳에 가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.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장 사진을 닉네임과 함께 사용을 했는데요. 제가 보기엔 그게 인조잔디여서 슬슬 시작 좀 해볼까? 첫인상이라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동그리님을 살짝 몰아가보자. 뻔뻔하고 패기를 좀 보여주는? 제 매력은 한유진입니다. 그게 뭔데요? 저 그 자체요. 어세대 비주얼 센터. 귀 빨개진 것 봐.
말투가 엄청 아저씨 말투였어요. 아니 그걸 의심할 게 뭐가 있습니다. 그걸 요즘 제가 붙입니다. 붙일 수도 있죠. 물결 붙일 수도 있죠. 친구들이 던져주면 제가 그걸 바로 물어서 그렇게 뭐라 하고 했던 것 같아요. 조금이라도 의심을 덜 받아야 제가 활기칠 수 있으니까. 좋았어요. 바로 반말 모드로 시작을 했어요. 제가 대답을 못하는 정도로 진짜 말을 많이 하시고 진짜 선배님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없다. 나이대가 좀 이상해 보이셨어요. 계속 농담을 이렇게 툭툭 던지시는 게 굉장히 능숙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톤이 쪼글쪼글하다는 얘기를 처음 듣거든요. 보면은 오히려 말랑하고 되게 동글동글하고 조금 억울했죠. 저 이래봐도 신인인데 좀 몰아가기 잘하죠. 닉네임을 여름머리로 만들었어야 됩니다. 팬분들 직접 만났을 때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다.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찾아서 수파를 배워본 적이 있어서 수파로 대답을 했는데 그 팬분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남고 있어요. 신인 때부터 지금까지 응원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. 정말 한결같이 되게 그런 분들을 보면은 너무 신기하고 아직도 남아계시고 항상 보답하는 마음과 그 팬분들과 그런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인 것만큼 보답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. 진짜로 NCT 유타 선배님 말씀하신 줄 알고 괜히 말했나 싶기도 하고 아, 이 친구 참 잘 무는구만. 네, 아주 저는 그거 했었어요. 노트북도 주고 그래요, 그거 하라고. 그래서 옛날에 이동길에 막 하고 그랬었는데 모르는 척 했어야 됐죠.
이게 사실 제가 너무 들어본 적이 있는 대답이었어요. 그때 좀 의심 시작했어요. 아니 근데 신인인데 이렇게 스펙타클한 에피소드들이 많다고 싶어서 그냥 번쩍 켜진 것 같아요. 아 선배님이다. 제가 마이크 차고 온 것도 진짜고 그때 매니저님이 방송국에서 전화 와서 아 무슨 말씀이세요? 하고 야 얘들아 뭐 혹시 마이크팩 갖고 온 사람 있니? 해서 아 형 무슨 소리야 하고 있다가 저도 아 무슨 에 형 저요 막 이랬던 정말 그런 실수들 많죠. 오래 활동하신 선배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누가 봐도 바보 멍청이 똥개가 선배님이었거든요. 걸리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? 다시 속이면 되지. 뭔가 가짜 신인인 척하는 것 같았어요.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동리님 절대 상처받지 마시고. 당 떨어지는 거예요. 아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제가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약간 좀 열심히 잘 속여보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. 저뿐만 아니라 저희 멤버들 모두가 항상 하는 얘기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저희를 좋아하셨던 때를 돌이키셨을 때 뭔가 한편의 청춘의 그때를 기억하는 것처럼 뭔가 아름답게 우리가 기억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. 유일한 존재? 흐마스럽다라고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. 몇 년이 지나고도 지금의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멋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. 묵묵히 앞으로 걸어가면은 나는 성장을 할 거고 그 진가를 누군가는 알아봐 줄 거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오늘보다 내일 그리고 내일보다 모레 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.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뭐랄까 자부심이나 그런 어느 정도의 되게 건강한 욕심이 있는 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. 저는 그런 열정이 있는 모습들 보면 되게 응원해주고 싶고 그렇더라고요. 생각보다 빨리 와요.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상상했던 그 10주년이라는 거에 대한 이미지? 왠지 막 엄청난 어른이 돼 있을 것 같고 엄청난 걸 막 많이 너무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지만 돌이켜보니 아 나는 그냥 쭉 하던 대로 왔을 뿐인데 어느덧 10주년이라는 타이틀이 그냥 붙었을 뿐이었던 것 같아요. 태민님의 20주년 상상해볼까요? 늘 하던 대로 그때 당시에 또 그때 나는 또 그냥 할 걸 하고 있을 것 같은데 20주년이나 됐다는 건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만큼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신 분들이 계신 거고 그냥 뭐 감사하면서 그냥 약간 저의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죠. 열심히. 갑자기 막 떨리는 거예요.
뭐지, 약간 여기 오늘 선배님 사랑단 모임인가? 짠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묘했어요, 네. 계셨으면 좋겠다. 지금까지 내가 한 만행들이, 내가 지금까지 남긴 그런 것들이 부끄러워지고 그러면서도 기분도 너무 좋고 감사했죠. 너무 고마웠어요. 너무 귀여웠죠. 아니, 이렇게 수록곡을 다 알고 있다고? 장난치려고 막 쓰고 있었는데 그거 딱 받자마자 다 지웠잖아요. 다들 너무 부티에 이쁜 말 해주고 정말 너무 고마운 말 해줘가지고 참 부끄러웠어요. 진짜 너무 부끄럽고 좋았어요. 케이팝 아이돌 시장에서 선배들이 만들어준, 개척해준 걸 되게 편의를 제가 많이 받죠. 제가 그걸 또 물려받았고 또 대물림을 또 밑에 친구들한테 해주면서 이런 순환이 돼서 우리 시장이 더 커지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너무 놀랐나 보다. 아이고, 아이고. 앉을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바보 멍청이 똥개 태민입니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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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동글인 줄 알았죠? 아, 왠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. 그렇게 몰아가려고 했거든요. 제가 동글이었습니다. 아니, 그거 진짜 웃기던데. 동글이 손이 쭈글쭈글하다고 누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. 누가 그랬지? 이제. 유진아. 근데 저 그 알아요. 그 무브 패션위크 때 사진도 있지 않나, 리액션. 그죠? 네. 네, 그래서 형성님은 계속 알고 있었어요. 맞아. 저는 어른 신인. 아, 어른 신인이 품마였구나. 네. 아, 근데 한글을 너무 잘하던데? 말을? 후마가 저 팬미팅 때 와줘서 그때 처음 봤어요. 네. 그리고 활동 때 한번 또 인사하러 와줘서 막 보고 했었어요. 성우 씨는 챌린지 같이 했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우리 챌린지도 같이 찍고 그랬었어요. 이번 프랑스 갔을 때도 선배님 무대 보고 싶어서 관중석 가가지고 같이 보고. 우와. 그 정도로 많이 좋아하고 이렇게. 그러면 롤모델이라고 하는 후배들이랑 오늘 게임하셨는데 어떠셨어요? 아, 일단 전 너무 영광이었죠. 이렇게 정말 이 현역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좋은 영감을 내가 줄 수 있다라는 거에 좀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, 어떻게 내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듣지 하면서도 옆에서 직접 얘기해 주는 것도 들으면 기분 좋고 그러네요. 예. 네.
우리 이제 태민님 신곡 나오시잖아요. 그 곡 챌린지를 가슴 장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? 오! 아, 전 너무 감사한데. 너무 제발. 하나, 둘, 셋. 오, 다 빠르다. 잘하는데? 이게 세 번 땅땅땅. 뜬뜬뜬뜬뜬 맞죠? 아, 짜잔. 맞아요, 맞아요. 괜찮네. 괜찮아. 오케이, 오케이. 멋있다. 5인조 같아. 역시 우린 다 결이 비슷한 사람들. 와. 그럼 다 같이 이렇게 할까요? 어. 이렇게 목 잡고.